와. 979. 집에서 출발해서 산책을 하는데 갈 때 몇 킬로? 2킬로. 올 때는 몇 킬로? 시속 4킬로. 또 킬로만 보고 또 거리라고 생각해라. 네. 속력이다, 속력. 네. 걸어서 몇 시간 이내에 돌아보려고 한대? 3시간. 3시간 뭐라고 했어? 이내야. 다시. 3시간 뭐라고? 이내야. 네. 나 봐. 3시간 이내야. 등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등어 들어갑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갈 때의 시간하고 올 때의 시간을 더한 게 어떻게 돼야 돼? 3시간 이내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거리를 모르죠? 네. 거리가 바로 뭐가 나오죠? 거리가 x km가 나오겠죠. 그러면 갈 때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갈 때의 시간은 2분의, 2분의 x 시간이죠. 속력분의 거리니까. 아직도 대답이 안 나와. 승현이 빼고 지금. 그 다음 올 때의 시간은? 올 때의 시간은 4분의 x 시간이죠. 지금 똑같은 길을 갔다 간다고 했으니까. 맞아? 근데 이 두 시간을 더했더니만 뭐해? 3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이내에 돌아와야 돼. 등호 붙이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아가리 방향은 어느 쪽으로 해야 돼? 3쪽이야? 아니면 3쪽으로 가야 되지? 3시간을 넘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상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얘가? 잠깐만, 너 왜 녹아있는 거야?